Yo, what's good? What's popping? 여러분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chilling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-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자, 이번 시간에는 100% 힙합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R&B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. 바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해주셨듯이 이번 시간에는 수빈, 스페이스 스피커즈의 OG 멤버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해주셨던 수빈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탐남? 예, 이 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. 올라온 지 지금 87분 됐습니다. 예, 바로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메이라고 되어 있던데, 이거 저 뮤직비디오를 정주행을 한번 쫙 했거든요. 아, 멜로디가 너무 좋은 거야. 여러분들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R&B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? 저는 R&B 되게 좋아하거든요. 힙합과 가족 같은 장르가 저는 R&B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항상 힙합 한번 듣고 R&B 트랙 듣고 이렇게 제 플레이리스트는 번갈아 가면서 듣는데, 멜로디가 너무 감성적이고 좋은데다가 약간의 대중성도 갖고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. 자세한 거는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, 아, 이게 R&B 트랙인데 저작권 때문에 많은 편집을 해야 된다는 점이 저도 가슴이 아프긴 합니다만, 오피셜 비디오를 먼저 보시고 저희 비디오를 시청해 주시면 아마 제가 생각하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또 공감을 많이 하실 수 있고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시작을 해보죠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와, 근데 이 바다 배경이 너무 멋있는 거야. 와, 멜로디랑 이 바다 배경이랑 거의 찰떡궁합이에요. 여기 기타 소리 따라랑 한 소리 있죠? 와, 미친 거야. 나 인트로 이거 듣고 소름이 여기 촥 돋았어.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R&B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. 저는 뭐 요즘 R&B라고 하면 사실 R&B라기보다는 트랩의 성향을 가진 그런 R&B들이 많잖아요. 랩 많은 R&B 싱어들도 거의 이게 뭐 싱잉 랩인지 노래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하는데, 이 수빈의 탕남은 그냥 전형적인 제가 옛날에 들었던, 옛날에 너무 많이 들었던 미국의 올드 스쿨 R&B 스타일을 추구한다는 거. 그래서 좀 더 정겹게 들려. 되게 멜로디가 전개하는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빅뱅의 태양이 생각이 날 정도였어요. 여기서 여러분들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, 비교하는 것처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시를 든 겁니다. 한국에도 빅뱅의 태양이 R&B, 힙합 이런 음악들을 많이 만들어 오면서 뭐 눈코입 같은 곡이 엄청난 히트를 기록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. 그냥 바이브나 느낌이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. 근데 되게 막 미국의 올드스쿨 R&B 싱어처럼 막 음을 화려하게 꺾는다든가 그런 느낌은 아닌데, 약간 부드러운 목소리에서도 이 R&B 바이브를 굉장히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놀라운 것 같아요. 여기는 이 랩 파트 있죠? 되게 나지막하게 예 하듯이 이렇게 뱉는 거 있죠? 이거는 80년대 후반? 90년대 초에 유행했던 그 R&B 스타일 중에 한 흐름 중에 슬로우 잼이라고 있어요. 저는 특히 슬로우 잼 아티스트들을 굉장히 좋아하고
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저의 어떤 저의 인생에서 기억나게 하는 음악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슬로우 잼 스타일로 랩을 뱉는 게 진짜 인상적이었어. 아마 수빈이 그런 슬로우 잼 바이브들의 음악을 알고 이렇게 랩을 뱉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이렇게 랩 뱉으니까 더 감미롭고 그렇지 않나요?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? 어우. 아, 가사도 되게 시적이다. 영어로 보고 있지만 되게 시적인 표현들이 꽤나 많이 보여요. 야, 진짜. 여러분들, 이게 진짜 올스쿨 R&B의 매력이에요. 아, 여전히 들어도 너무 좋네. 내가 옛날에 들었던 R&B 아티스트들이 막 생각나. 뭐, 조, 도넬 존스, 뭐, 레이 제이, 뭐, 이런 아티스트들이 막 생각나, 머릿속에서. 여러분들은 이 음악을 물론 감성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음악 듣는 거를 오래전부터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약간 그 시대에 유행했던 R&B가 이랬었지라는 생각으로 듣고 있어요. 그래서 더좀 반가운 거야. 아, 감동적이다, 진짜. 이런 가사들 있잖아. Never wanna let you go. 이런 말들도 다 옛날 올스쿨 R&B에서 자주 언급되던 문장들이었어. 와, 진짜 감동적이다. 제가 수빈의 리액션 비디오를 이전에 민지랑 함께한 블랙잭을 했었잖아요. 사실 두 곡을 비교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저 블랙잭보다 이 탕남이 10배는 더 좋아. 아, 이분은 이런 느낌의 R&B를 진짜 잘하신다라는 게 알게 됐어. 아, 이거 너무 좋은데? 어떤 아티스트들 예시를 해보자면 초창기 어셔, 약간 옛날 어셔 있죠. 어셔 막첫 번째, 막두 번째 앨범 나왔을 때 그때 어셔 느낌도 나요. 약간 그런 느낌이야. 그때 R&B 음악들에 대한 많은 추억이 있고 많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음악을 들었을 때도 되게 더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. 사랑에 대한 아픔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아마 특히 여성분들은 굉장히 감성에 젖어서 몰입감 있게 보실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어요. 저는 그냥 진짜 This is my jam이라고 할수 있는 진짜 이 저의 그때 R&B들 음악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아, 너무 좋다. 아, 멜로디가 너무 좋아. 대박이야. 자,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